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의 빨간 주식입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한 특징과 내일장 관심 종목, 그리고 시장에 대한 키워드까지 함께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이상로의 빨간 주식, 많은 분들이 또 팟캐스트에서, 팟빵에서 구독하기와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계시는데요. 음성으로만 서비스를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팟빵에서 이상로 또는 빨간 주식을 검색하시면 또 확인이 가능하다 하신 점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유튜브에서도 영상이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구독하기와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정리를 한번 같이 해본다면 일단 코스피가 1.48%, 그리고 코스닥이 0.6%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자, 마찬가지로 일단 지금 현재 환율이 1180원, 86원 22전을 가리키는 모습이었습니다. 환율 밴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변화 자체가 크게 나타나지 않고 꾸준한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양상이 펼쳐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오늘 시장에 대한 두 가지 특징을 한번 같이 뽑아본다면, 첫 번째로는 현대차와 니콜라 실현 가능성은 낮다, 현대차가 손해다라는 주제로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 자, 두 번째는 이제 수소차 관련 유망기업에 대해서 한번더 언급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내일장 관심 종목까지 한번 같이 보시고요. 자, 저희가 이제 메가트렌드 필승 교육으로 이제 8월 19일 날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제 10일 남았습니다. 그래서 교육과 문자 서비스 할인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여를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 날 영상 많은 분들이 봐주셨고요. 마찬가지로 전기차, 수소차, 아직까지 저평가에 대한 기업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봤는데, 그때 이제 수소차 관련주, 지금도 괜찮다, 지금이라도 장기 투자한다면 수소차 사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기에 따라 가지고 오늘 또 반응들이 상당히 좋으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인기 업로드를 보더라도 1년 전에 2018년도 12월 달에 수소차에 대해서 처음으로 정리를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마찬가지로 또 최근에도 1개월 전에도 이 수소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따른 내용들이 상당 부분 오늘 시장에서도 상승세를 보이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자, 오늘 현대차와 수소차 관련주를 크게 급등시켰던 이슈 기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니콜라에 대한 창업자 및 CEO 트레버 밀턴이 현대차와 손잡고 싶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라고 했어요. 자, 그는 현대차에 두 번이나 협력을 제안했지만 모두 거절당했다면서, 현대차와 함께 한다면 천억 달러 이상의 가치를 가진 기업을 세우는 것도 어렵지 않다며 현대차에 대한 협업 의사를 다시 공개적으로 밝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물론 뭐 니콜라라는 기업이 현대차에 대한 이런 관심을 가지는 것은 긍정적으로 볼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냉정하게 한번 또 판단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니콜라는 말 그대로 이제 아직까지도 직접적인 수소차를 한 번도 팔아본 적이 없는 회사입니다. 한 번도 팔아본 적도 없고,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큰 이슈화가 되는 것은 그냥 이 수소차에 대한 수소 트럭을 만들어냈다라는 부분이 이슈가 됐던 부분이고요. 대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꾸준하게 차량을 생산을 해왔던, 내연기관 차를 만들어 왔던 노하우가 있는 기업입니다. 거기에 수소차라든지 또는 전기차도 생산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부분 자체를 우리나라로 와서 비교를 한번 해본다면, 최근에 이제 상장된 신생 업체가 삼성전자와 협업을 한번 해보자라고 공개 고언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면 그 기사를 우리가 기사거리가 되지 않죠.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우리나라 1등 기업이고, 지금 상장된 업체는 이제 병아리 기업이잖아요. 마찬가지로 봐야 되거든요. 니콜라는 이제 상장된 기업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두배 가까이 올랐다가 지금 엄청난 조정을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신에 현대차는 꾸준하게 이슈가 될수 있는 기업이죠. 지금 기술적인 부분 자체를 갖추고 있는 기업이란 말이죠.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조금 이 니콜라의 창업자가 조금 과한 프로포즈가 아닌가 뭐 그렇게 보는 거고요. 만약에 M&A로 현대차가 인수를 한다면 몰라도 합자회사를 만든다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다라고 저는 판단해요. 오히려 니콜라가 기술적으로 앞서가는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수소차에 대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가 현대차와 바로 도요타입니다. 그 부분 자체를 감안한다면 이 현대차에 대한 성과가 이제야 드러나고 있다고 봐야 돼요. 마찬가지 우리가 지난주에도 지난주 금요일에도 얘기했던 것이 이 수소차 관련주들은 꾸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고 했던 것이 주가적으로는 2018년도 12월 달에 크게 급등을 하고 난 다음 1년 동안 쉬는 모습을 보였지만 기업들은 1년 동안 쉬는 게 아니거든요. 꾸준한 연구개발을 거치면서 회사를 밸류업 시켜왔단 말이죠. 그러면서 수소차 충전소도 상당 부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부분 또는 노하우도 익히는 과정이 충분히 들었다라고 봐야 되고요. 그러면서 말씀드렸던 기업이 바로 지난주 금요일에도 우리가 EM코리아라든지 아니면 J&K 히터 같은 기업들은 반드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죠. 오늘 시장에서 다시 한번 더 반등세를 보이면서 오늘 하루 동안 20%가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났었고 자 크게 놓고 본다면 앞서서 우리가 2018년도 12월 달에 방송에서 제가 한번 언급을 해드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수소차 테마가 생길 것이다. 앞으로에 대한 성장 가능성 이후에 주가가 한번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정폭을 거치고 지금 다시 한번 오르고 있는데 이번에 이 상승은 진짜 상승이라고 봐야 됩니다. 자, EM코리아도 비슷하게 움직이거든요. 2018년도 12월 달에 여기서 박스권을 돌파해서 움직이고 난 다음에 조정을 주고 다시 한번 이렇게 넘어오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수소 상용차 트럭 관련해서 얘기를 했던 기업이 바로 영화테크였는데요. 영화테크가 방송에서 한 100% 가까이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기업도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서부터 방송에서 하고 한번 크게 상승하고 지금 다시 조정 주고 다시 한번 올라가는데 이런 기업들도 4% 상당 부분 넘어갈 여지가 높아요. 제가 볼 때는 적어도 시간적인 부분만을 가지고 본다면 2만원 뿐만 아니라 3만원까지도 가능한 기업인데 다만 주식수가 적고 그리고 아직까지는 익기 전이기 때문에 시간적인 부분에 소요가 필요하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에서 시중에는 대부분 다 이 현대차라든지 아니면 기아차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고 시장은 보고 있지만 우리가 이런 부품주들 같은 경우에도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 같이 언급을 해드렸던 에코바이오도 지금 상암동에 수소 충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업체라고 했죠. 지금 주가가 바닥권역부터 바뀌어 나가는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수소차 관련된 종목군들은 앞으로도 꾸준하게 보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것이 자, 수소차는 수소차가 아닙니다. 수소 전기차를 우리가 수소차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기차는 전기차를 전기차라고 하죠. 자,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수소 전기차와 전기차는 다른 것은 연료 전지를 쓰느냐 아니면 2차 전지를 쓰느냐의 차이에요. 자, 2차 전지는 그 다음에 곧장 뭐가 들어갑니까? 전기 에너지가 발생합니다. 자, 연료전지 같은 경우에는 공기 중에 들어오는 산소와 수소가 연료전지 안에서 융합이 되면서 화학 반응을 일으켜요. 그럼 화학 에너지가 발생을 해서 이것이 바로 전기 에너지로 전환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이 수소 전기차라는 것은 수소라는 물질에 대한 변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좀 더 심화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좀 더 단순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두 가지에 대한 차이는 이 연료전지를 쓰느냐 2차전지를 쓰느냐의 차이밖에 없는 거지 나머지는 다 똑같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거 둘 다 이제 모터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에 부품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유사하게 들어가게 됩니다. 대신에 좀 더 특징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이제 연료 탱크라든지 또는 뭐 여기에 구성품 중에서 충전소 관련된
부품이라든지 그런 부분만 이제 일정 부분 달라지죠. 그리고 밸브 같은 것들. 왜냐하면 수소는 기체상 기화된 상황에서 반응을 일으키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일부 바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전기차보다는 밸브 같은 것들 또는 파이프 같은 것들이 상당히 들어가겠죠. 그럼 거기에 대한 업체들에 대한 주가 추이, 그러면 뭐 DK락이나 이런 기업들에 대한 주가도 바뀔 수밖에 없는 부분이겠죠. 마찬가지 자동온도 장치라든지 뭐 이런 조금 소외되어 있던 이런 기업들도 앞으로에 대한 변화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키워드적으로 우리가 좀 더 잡아간다면 상승세를 좀 더 붙일 수 있겠고요. 이미 충전소 관련주는 지난주하고 하루 만에 또 20% 오르면 또 여기서 또 사기가 힘들어지거든요. 그럼 이렇게 우리가 좀 더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섹터군 안에서 계속적으로 종목을 골라 들어가는 자리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가적으로 또 한 가지 더 키워드를 오늘 가르쳐 드린다면, 자, 바로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을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거는 이제 차량 경량화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 우리가 이 모터로 가는 차들이나 또는 엔진으로 가는 차들이 연비를 올리기 위해서 가장 해야 되는 선택 중에 한 개가 바로 차량에 대한 경량화입니다. 특히 2차전지라든지 연료전지 같은 경우에는 한번 충전하고 난 다음에 갈 수 있는 거리 자체가 생각보다 도달할 수 있는 거리가 짧아요. 그리고 아직까지 충전소가 여유있게 많지 않습니다. 우린 주유소는 많잖아요. 그만큼 차량에 대한 경량화는 필수적인 요소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 차량 경량화를 하고 있는 업체가 뭐냐? 거기에서 가장 지금 상승률이 높고 지금 신고가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바로 상하포론테크예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호롱플라스틱이나 현대EP나 HDC 현대EP로 바뀌었죠. 코프라나 에코플라스틱은 여전히 바닥권 얘기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런 플라스틱 차량 경량화 관련된 업체들에 대한 주가 추이를 한번 같이 보시면, 지금 상하프론테크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55,000원이에요. 오늘 또 급등했거든요. 자, 마찬가지 이건 유튜브를 통해 나왔죠. 자, 하지만 이제 코프라 이런 기업들이 할때 바닥권역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자, 추가적으로 호롱플라스틱 지금 바닥에서 바뀌고 있는 흐름이죠. 이것도 눈에 보면 보이는데 이것만 또 따로 놓고 보면 안 보입니다. 오늘 6% 올랐고 코프라도 오늘 5% 올랐어요. 자, HDC, 현대EP 마찬가지 4% 올랐습니다. 왜 올랐을까요? 결국에 차량에 대한 경량화 뉴스는 아직까지 언론에 대해 소개가 되지 않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이미 매기세가 지금 들어가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럼 이런 것은 반드시 이슈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자, 앞서서 그리고 이제 에코플라스틱 마찬가지 지금 바닥에서 조금씩 바뀌고 있는데 이런 부분 자체를 좀 더 선점할 필요가 있다. 사실 우리가 그린뉴딜 안에서도 수소차 관련주는 쉽게 꺾일 수가 있는 흐름은 아니에요. 결국 정부 정책 자체가 들어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연속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는 부분으로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 자체를 감안한다면 앞으로에 대한 변화도 볼 수 있다. 우리가 지금 이 수소차 관련주들도 신고가 가는 종목 많습니다. 그걸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못 쫓아가요. 왜냐? 신고가 가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갈 수 있는 기업을 선택하면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업황이 꺾이지 않을 거기 때문에 좀 더 갈 수 있는 기업을 선택하면 돼요. 지금 신고가 간 종목이 50% 오를 때 이런 종목군이 100% 오를 수 있어요. 가격적인 메리트를 같이 보면서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종목군들, 그런 종목군들을 찾아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경량화 관련된 종목군들을 좀 더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난주 금요일 날 요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이 바로 충전소 관련주였죠. 근데 이미 충전소 관련주들은 또 다시 한 번 더 오늘 시장에서 또 강해 뽑아냈습니다. 하지만 그 경량은 아직까지도 우리가 가격적인 부분에 접근이 가능하고, 앞서 말씀드렸던 종목군들도 좀 더 기억을 하신다면 좋겠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직까지 성장성 있는 중소형주가 많기 때문에 그런 종목군들 좀 더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한때는 뭐 보시다시피 수소차 관련해서도 제가 수소차의 삼촌이라는 말을 좀 들을 정도로 5G 아버지, 수소차의 삼촌
그 정도로 이런 수주차에 대한 테마도 제가 최초로 만들어낸 전문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 있게 여기 수소차 관련주들을 꼭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정리된 영상들이 또 따로 있으니까요. 그거 참고하셔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저희가 이제 여기 수소 관련된 유망기업까지 한번 더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전기차에도 해당하고 수소차에도 해당한 종목군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 다시 한번 체크를 하시면서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꼭 살펴가시길 바라겠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시장은 낙폭과대에 대한 시장이기 때문에 순환매가 돌면서 저 PBR주라고 하는 조금은 가격대가 무거웠던 종목군들이 실적에 대한 개선을 앞서가지고 반등을 좀 붙이는 양상이에요. 지금 하나솔루션, 뭐 롯데케미칼, 금호석이 마찬가지죠. 그런 부분이라고 해석을 하셔야 되고, 다만 현재까지 주도주를 보였던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 또는 전기차, 5G 종목군들은 빠질 때마다 다시 한 번 더 봐야 된다. 다시 한 번 더 봐야 된다. 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면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내일장 또 관심있게 지켜볼 수 있는 종목 몇 가지 한번 뽑았는데, 같이 한번 보시면요. 우선 이제 효성첨단 소재,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수소차를 만들 때 이제 연료탱크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 연료탱크에 대한 소재가 바로 탄소섬유가 들어가야 되는데, 유일하게 국내에서 만들 수 있는 업체가 바로 효성첨단 소재예요. 이 효성첨단 소재가 예전에 스판덱스를 만들고 대박이 났었거든요. 스판덱스 소재가 바로 우리 등산복에 들어가는 소재가 바로 스판덱스죠. 스트레치 소재가 있는 그 부분 자체를 감안한다면 지금 첨단 소재 이 기업에 대한 주가적인 부분도 상당 부분 변할 수 있다. 여기서 플러스 한 개 더 앞서 이제 했던 우리가 영화테크 같은 기업들 함께 기억을 하셔야 되고, 마찬가지 영화테크라든지 효성첨단 소재는 일전에도 꾸준하게 말씀을 드려왔던 기업인데, 자, 효성첨단 소재는 일단 신고가를 갔습니다. 말씀드리고 신고가를 갔고, 대신 오늘 15만원대 넘었다가 다시 한 번 더 조금 내려오는 양상이었는데, 좀 더 추가적인 부분에서 변화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뭐 재무제표에 대한 악재도 있고 뭐 그런 게시판에 그런 글들이 많던데요. 어차피 주식은 기대감이라는 게 존재를 하면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나 실적에 대한 발표는 오히려 악재에 대한 해소라고 판단하고 앞으로에 대한 성장성에 좀 더 무게를 둘 수 있는 종목, 그렇게 판단하고요. 자, 두 번째가 이제 아주아이비 투자입니다. 자, 아주아이비 투자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에 현재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 약 12개 정도 되고요. 지금까지 나스닥에 상장할 수 있는 기업에 투자를 했던 기업들이 약 20개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12개 정도가 지금 현재 상장이 됐어요. 그럼 거기에 따른 지분 가치적인 부분, 그리고 투자에 대한 가치를 좀 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재평가 받을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고, 최근에 이런 나스닥 헬스케어 기업들에게 많은 투자를 했었기 때문에 최근에 백신이나 치료제에 대한 개발과 연구, 그리고 이슈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 자체를 감안했을 때 이 아주아이비 투자에 대한 주가 변화도 상당 부분 나타날 수 있다. 지금 현재는 바닥을 좀 다지면서 기간 조정을 좀 보였는 것 같거든요. 지금 현재 기간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더 변화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주가가 하단에 있는 이 자리만 깨진다면 충분한 상승 기조가 좀 더 유지될 거라 봐요. 그래서 긍정적인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겠고,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탑 엔지니어링인데요. 자, 탑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 오늘 급등 양상이 좀 나타났었는데, 자, 마찬가지 탑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도 디스플레이 장비를 납품한 업체입니다. 자회사가 이제 파워로직스라는 업체가 있고요. 이 탑 엔지니어링이 1분기 실적은 안 좋았지만 작년 4분기까지 실적이 상당히 좋았고, PR 밴드로 따집니다면 약 2.5배 정도, 2.2배에서 2.5배 정도로 상당히 저평가를 좀 받았던 기업인데, 실적이 정상화되는데 걸렸다라고 시간을 좀 생각을 하고요. 얘네들이 디스플레이 장비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이제 2차전지 장비에 대해서 납품이 들어가는데요. 2차전지 장비가 바로 전국 공정에 해당하는 기업입니다. 자, 전국 공정 장비를 납품한 업체들이, 자, CIS나 자, PNT 같은 기업들이 전국 공정 장비를 납품한 업체예요. 자, CIS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지금 이제 만원대까지 넘어가는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렇게 바닥권역부터 이제 바뀔 수 있는 이런 재료를 발굴을 해내야 되는 부분이고, CIS가 지금 전국 공정 장비 안에서
그런 수요가 많이 이루어지면서 지금 주가는 바뀌어서 가는데요. 마찬가지로 지금 탑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도 전국 공정 장비에 대한 납품 수요가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주가에 대한 변화는 좀 더 이루어지지 않겠나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CIS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자 앞에서 2020년 1월 13일 1월 13일 날 추천이 된 기업입니다. 이때 2700원, 2800, 2745원이었는데요. 자, 1월 13일 여기죠. 여기서 바닥권역부터 이제 올라가는 여기 이 시점. 자, 이 자리부터 옆으로 행보를 붙이고 넘어가 여기가 이제 세력 매집 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지금 현재는 5,000원, 5,400원이 1차적인 TP 가격. 그럼 지금 여기서도 두 배 하면 1,800원, 1,0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만 원대까지 이상을 한번 간다고 봐야 되죠. 그럼 이 CIS가 간다는 것은 하단에 있던 동종업종, 뭐 탑 엔지니어링이라든지 또는 PNT 같은 종목군들도 함께 바뀔 수 있는 여지가 높다. 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까지도 한번 체크를 하시면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제 탑 엔지니어까지 같이 한번 보셨고요. 저희가 매일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종목군들, 그래서 뭐 당장 내일 오르면 좋지만 또 며칠 동안 횡보하다도 움직이는 종목도 있을 수 있고요. 다만 추세적 상승이 가능한 종목군들을 선별해서 말씀드리니까요, 메모해 놓으셨다가 꼭 관심 가지시다가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에 함께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팟빵에서 이상로 또는 빨간 주식을 검색하시면 음성으로 서비스를 또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많은 청취를 바라겠습니다. 자, 7월달 했던 종목군들이 또 8월달 되면 또 움직인다 했죠. 그만큼 7월 1일 다섯 네트워크스 지금 신고가 갔죠. 어버브 오늘 신고가 갔습니다. 자, DKT 130% 오르고 지금 다시 또 반등 나오고 있고요. 자, 그리고 KG ETS도 올라갔고, 그죠? 지금 KG ETS가 다시 한번 올라가는 모습이에요. KG케미칼, 요 KG케미칼이거든요. 신고가 같죠. 캠트로스 지금 여전히 신고가 가고 있고요. 많은 종목군들이 또 7월 달에 했던 거 신고가로 바뀌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8월 달에 하는 종목군들이 또 9월 달에서 또 신고가로 바뀌고 추세적 상승을 넘어가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한다면 우리가 항상 이런 추세 추정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습관적인 부분을 여러분들이 가지시면 훨씬 더 투자에 도움이 되실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있으니까요. 함께 한번 해보실 분들은 저희가 할인 이벤트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교육 신청을 하셔서 같이 해보시거나 또는 문자 서비스를 받아보시는 부분으로 진행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방송에서에 대한 최고 수익률을 기록한 바로 저입니다. 방송뿐만이 아니라 실제 여러분들께도 좋은 종목 추천을 해드리고 있다는 점까지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한국경제TV와 오늘 홈페이지로 접속하시면 그에 따른 내용 확인을 해보실 수 있겠고요. 자, 오늘 준비된 내용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고 내일도 즐거운 주식 투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